지금까지 이런 정책은 없었다. 이것은 정책인가? 박람회인가? 지금까지 이런 박람회는 없었다. 이것은 박람회인가? 행사인가? 오늘은 제가요 연동이 삼다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와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서 정책 박람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또 정책요정 요망진이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발로 뛰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도 정책은 잘 모르겠어요. 같이 알아보죠 뭐. 현재나 괜찮아? 별빛이 내린다. 제주 정책박람회 어떤 행사인가요? 아 정책박람회는 네. 우리 도하고 의회하고 교육청이 3개 기관이 합동으로 도의 정책을 얘기를 하고 의정 활동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 정책을 얘기를 하고 그럼 시민들로부터 그에 대해서 어떤 정책 제안을 받는 소통과 공감의 어떤 토론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행사가 우리 제주에서만 일어나는 행사입니까? 예, 맞습니다. 도하고 의회하고 교육청이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행사는 이 행사가 저희도 유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야, 진짜 부스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어? 여기는 뭐 하는 데지?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여기는 뭐 하는 부스예요? 저희는 도교육청의 미래인재 교육관인데요.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특성화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퀴즈인데요. 저희가 직업교육에 관련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맞추시면 저희가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뷰티 분야 취업에 올인하고 있는 학교는 한국 뷰티 고등학교!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네,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서도 참여를 했다고 해서 제가 이 부스를 찾아왔는데요. 근데 의회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예. 뭘 물어볼까요? 제주에서 생활하시면서 뭐 민원 같은 것들, 생활에 불편한 제도 개선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있으면은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무, 건축, 그다음에 법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해서 오늘 또 상담을 이렇게 주민들을 통해 상담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비용 받고 막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비싼데 이분들 만나려면. 아닙니다. 여기 완전히 무료입니다. 이쯤 어딘가에 우리 부스도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는 거야? 나왔네. 내가 나왔네. 아 드디어 찾았습니다. 우리 부스. 야 반가운 이야기. 근데 왜 여기 아무도 안 계셔? 아 안녕하세요. 네 지금 떠밀고 계시는 분과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기 무슨 부스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따당 따당 드디어 오늘 첫 출연을 하신 두 분입니다. 부스에서는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 오늘 부스에서는 우선 저희 유튜브에서 많은 도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많은 영상도 제작하고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구독 이벤트도 해서 선물도 드리고 다양한 설문조사랑 저희 포토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